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제가 오늘은 멘탈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멘탈 강화를 위한 10가지, 정신력 강화를 위한 멘탈 강해지는 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멘탈과 관련된 신조어들이 참 많습니다. 멘탈은 정신, 마음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멘봉, 쿠쿠다스 멘탈, 유리 멘탈 등이 부정적 수식어로부터 사용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멘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극복해내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오늘은 유리 멘탈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느꼈었던 분들을 위해 멘탈 강화를 위한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멘탈 강화를 위한 10가지. 첫 번째는 언제나 원하는 것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삶이 계획해도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운명을 탓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셰익스피어는 세상이 좋고 나쁜 것은 다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에 집착하지 않는다. 언제나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은 결코 본인을 불행해지게 만듭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애써 회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등을 모두가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네 번째, 냉정하고 침착하다. 갑작스럽게 좋지 않은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냉정하게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서적 안정과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 미국 작가 제일 루터는 내가 걸어가는 길의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다. 그게 내 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삶의 시련 자체를 사랑해보세요. 우여곡절 그 자체가 우리 삶이며 받아들이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포함하는 데서 기쁨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과거가 아닌 현재에 산다. 현재에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미래만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일곱 번째,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한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한 정신학자는 말했습니다. 투지를 가지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덟 번째, 놓아줄 때를 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놓을 때를 압니다.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행동의 결과까지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은 쿨하게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신체 활동을 즐기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말처럼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신체 건강이 중요합니다. 멘탈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도움이 되는 신체 활동으로는 명상과 단전호흡, 요가가 있으며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과 주의력 향상, 감정 조절 능력 향상 등에 도움을 줍니다. 열 번째, 도움이 되는 음식 섭취하기. 정신 건강의 중추 기관인 뇌의 상태는 유전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에 의해 좌우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마인드와 함께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멘탈 강화를 위한 10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강한 멘탈을 타고나기도 하지만 스스로 배우고 길러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멘탈 강화를 위한 10가지 토대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여 어려움을 성공의 발판과 기회를 성화시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는 더 해빙이라는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